장입니다. 이제 곧 봄이죠. 오늘 날씨가 좀 마치 봄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잊어도 오는 게 봄이라는데 그런 시가 있죠. 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다른 게 꽃이라네.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어요. 아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제 업무 중에 짬짬이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전화나 막 이런 것들 자주 와요. 제가 오늘 다른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2월달인데. 스노우벨 딸기를 제가 오늘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스노우는 눈 같고요. 벨은 종 같죠. 뭐 딸기 이름이 스노우벨이에요. 근데 이게 무척 비쌉니다. 씨앗이. 요즘 그 종묘 씨앗이 제2의 반대 초력하지 반도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종묘 전쟁입니다. 씨앗이 이제는 흙이 반도체. 이게 백립인데 백립이네요. 요게 2960원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택배비를 그러니까 5천 내지 6천 정도 한다는 얘기, 백립에. 천립에 2만 뭐, 2만 9천은 뭐 3만원, 천립에 3만원 가까이 하더라고, 이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여기 관상용 겸 취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바라가 문제죠, 지금. 이게, 노지 바라는 5월달, 6월달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요. 실내 바라는 4월달, 6월달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발화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정치마, 청갓, 뭐, 이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스노벨 딸기입니다. 이게, 냉장고에서, 채소칸에서 2주 내지 4주를 넣어둬요. 그러면 여기 춘화가 된다 그래, 춘화. 봄화시킨다는 얘기죠. 겨울에 춥다가 바로 치우면 날이 따뜻해지게 발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2주, 4주까지는 성질 급해서 못 기다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휴면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냉동실에, 급냉에 1분 정도 넣었다가 끄집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의사항은 3분 이상 넣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씨앗이 동결돼서 발화가 되지 않죠. 제가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씨앗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아, 지금 보질 않네.
어째야 되지? 시야 다 적죠. 네, 이렇습니다. 으쌰시, 백립이. 자, 요것을 1분 동안 냉동실에 휴면 타파를 시켜볼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철을 재고 있습니다. 이게 3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씨앗이 동결돼 버린다. 씨앗이 뭐 씨앗은 원래 좀 동결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스노벨 딸기는 처음 파종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모르는 게 모르는 거예요. 전안 보이죠? 이 씨앗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파종을 해볼게요. 지금 밭에 직판을 못하죠, 지금. 2월달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제가 개발한 제비팩에도 지금 직판을 못해요. 왜? 씨앗이 날짜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임시 모종판에다가 파종을 할게요. 잠시요. 모종판이 특별히 없어가지고, 채소 키우는, 새싹 키우는 제비인데 이걸 활용하고 옆에 남은 채석이 씨앗이 왔길래 버리긴 좀 그렇고 어디 다른 데 심을 데도 없고 해서 옆에 지금 씨앗을 넣고요.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부판으로 흙을 넣었어요. 자, 이게 정말 보이지가 않으니 귀한 배가입니다. 배가. 아유. 이게 얼마나 비싼지. 작년에 제가 금당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사기 안 났잖아요. 그것도 참 시야만 버렸지. 아니 뭐 씨앗 사업은 이거 좋은 것 같아. 뭐 에이스도 필요 없고 뭐안 나오면 소비자 책임이고 뭐안 그런가요? 제가 이걸 심어볼게요. 아, 사기 나야 될 낀데. 채소는 씨앗보다 조금 더 크네. 그래, 다행히로.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발화가 돼야 제가 개발한 제비팩에 이식을 하죠. 옮기시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다시 먹고요. 자, 물만 주면 되죠. 근데 이게 물이 안 빠지네. 이게 힘들 때 보는구나. 자,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줄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스노벨 딸기를 제가 한번 제가 피하게 한번 성공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 한 달 위에 다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